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3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봄은 봄인데 요즘에 봄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졌죠. 폭설도 있었고 불청객인 황사도 몰아닥쳤고요. 근데 우리 곁에 봄이 좀 성큼 다가와 있는 걸 저는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왔습니다. 개나리가 이렇게 꽃망울 탁 이제 피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란 꽃을 봤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나들이에게 딱 좋은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네. 따뜻한 때 햇살 아래요. 만개한 꽃밭을 거닐면서 나 잡아 봐라 했던 그 첫사랑이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요. 네, 그렇죠. 세상에. 어쨌든 정말 봄만 되면 이렇게 설레이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봄 소풍 가는 건 어떨까요? 벌써 계획 다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도처에도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요, 봄꽃길 100선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가까운 공원이면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까운 곳으로 가보죠. 우장산 공원 가면요. 가까워요. 네. 살구 강서구.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장산은 가서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의 비전과 발전 방안을 한번 진지하게 거기서 토론을 해보자고요. 괜찮네요. 네, 네 어때요?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김밥 싸우시고요. 네, 저는.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만 좀 좋아져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멀리 가다 보면 차 막히고 더 힘듭니다. 굳이 먼 곳 찾지 마시고 지금 진우 씨가 말씀해 주신 서울 근교 한번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CEO 대상으로 한 FTA 활용 교육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소기업 청은요, FTA 활용 교육을요,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요,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각각 2회씩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교육은요, 원산지가 어딘지를 알아보는 교육뿐만 아니라 FTA로 인해가지고 달라지는 무역, 가치 사슬에 최적화하는 교육. 즉 말해서요,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0단계가 쭉 있는데 거기에서 결제, 판매, ASG에 이르기까지 아주 최적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또 업종별로요, FTA를 활용한 구체적인 현장 실무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업체의 수출 실무 역량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FTA 활용을 극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미국이나 EU와 FTA가 발효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FTA 교육 비중은 35% 이상으로 늘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FTA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FTA 활용 교육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더욱더 활력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한민국 게임 출발합니다. 국내 최초로 철스크랩을 상품화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철스크랩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며 국내 철스크랩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있다. 저는 그 고철을 아내로 생각합니다. 아내로. 또한 한국 철스크랩 공업협회를 창립해 업계 리더로 자리매김했는데 철강 원료가 부족한 나라에서 이 재활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철강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역경을 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현장에서 만난 CEO 강창규 대표. 1974년 청년 강창규는 고철 수거상이 많은 공장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야, 오늘 수익 괜찮은데 너는 어때? 아, 나도 좋아. 이 폐지하고 별거 갖다 집어 팔았는데 이 큰돈 돼서 들어오네. 철은 돈이 좀 더 된다는데 내일은 철을 갖다 팔아보자. 그래, 그렇게 하자. 못 쓰는 종이하고 병이 돈이 된다고? 유망업종은 아무래도 기술하고 뭐 전자 쪽 이쪽이 유망이 있고 우리 업종은 가장 뭐 지금 듣기 좋은 소리로 3D 업종이지 쳐다도 안 보던 업종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걸로. 고철 팔러 오셨어요? 뭐 종이나 병?